제주에서 한해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가 2만 톤 정도 되는데 절반가량은 그대로 방치돼 해양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골칫덩어리인 바다 쓰레기가 어엿한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탄생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원평리 해안 도로에 있는 자그마한 갤러리 카페. 색이 바랜 널빤지를 바다로 하고 고래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는 모습을 형상화한 뽀뽀하는 고래입니다. 해안에 널브러진 폐목과 밧줄 등 바다 쓰레기에 동화적 상상력이 가미되자 어엿한 작품으로 다시 탄생한 겁니다. 김지환 작가는 해안에 떠밀려온 바다 쓰레기를 재활용할 방법을 고민하다 쓰레기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아트를 시도했습니다. 제주도 해안가에 이제 바다 쓰레기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바다 쓰레기로 뭔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주변에서 쉽게 또 구할 수 있는 재료이기도 했고. 돛단배와 등대, 여행선 등으로 다시 태어난 바다 쓰기 작품전은 다음 달 15일까지 온평리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 작업이 사실은 굉장히 미흡하고 양이 얼마 되진 않지만 제주도 해안가에 있는 바다 쓰레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으면 그만으로 좀 의미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는 프로젝트 바다 쓰기 팀은 다음 달 6일과 20일, 7월 4일에는 참가비를 내고 만들기 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워크샵도 진행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